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롯데햄에서 나온 뽀득 소리까지 맛있다 SM 뽀득이라는 제품입니다. 끓는 물에 3분 데쳐둬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. 정가는 4,100원인데 또 50% 올리는 거 구입했고 136g에 줄넘기 40분짜리 되겠습니다. 자, 소세지 전용 양장으로 만든 전부 유조품 정도. 이거 옛날에 한번 먹어봐서 뽀득 소리 났던 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도 기억이 안 나서 한 1년 넘었더라고요.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. 지금 먹어보면 또 어떤 맛일까요? 돼지고기가 91%, 소맥부는 뭐 벨기에산 뭐라고 등등 써 있고요. 또 뭐 롯데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뜯어서 보시면 자 뭐 좀 시안하게 생긴 저 어른 손가락 그런 사이즈보다 살짝 큰 사이즈 되고 6개 들어가 있네요. 6개 들어가 있고 자 머스타드 소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그냥 먹어보시면 저번에 소리가 이쁘게 났던 것 같은데. 좀 나긴 하는데 물에 좀 데쳐 먹으면 낫겠죠? 자, 물에다가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이제 손가락 삶아 먹는 것 같아. 자, 끓는 물에 3분 데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라면도 아니고 3분씩 하냐? 끓여서 한번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데쳐갖고 왔는데요. 뜨거워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아까 먹던 것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뽀드득 소리가 이쁘게 날려나? 오, 상당히 쫄깃하네요. 저번에 뽀득뽀득 났는데 오늘 잘 안 난다. 자, 들어있는 머스타드 소스 딱 찍어서 자, 또 맛있게 먹어봅시다. 으아! 소스가 떨어지다니. 상당히 탱탱하고요. 꽤 별로 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꽤 탱탱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?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? 좀 이 소세지를 안고 꽉 그 요 껍데기 요걸로 좀 잘 꽉 덮어놓는 느낌? 자, 그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뭐 정가 4,000원 주면 좀 아깝긴 하긴 하겠지만 한번 또 이렇게 또 좀 약간 좀 고급 느낌 소시지 한번 드셔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드시면 별로인 것 같고 그 전주 막 물에다가 삶아 드시면 상당히 좀 탱탱하고 맛있다. 그냥 뜯어볼까요? 보도 소리가 안 나는구나. 자, 두께는 약간 비엔나 사이즈 정도인데 고기도 상당히 고급 맛이고요. 괜찮은 제품이니까 기대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